이 비디오를 보면 일상 건강 채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을 계속 받으려면 구독하십시오. 댓글을 남기고 라이크 또는 디슬라이크를 클릭하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귀하가 가져올 수 있는 컨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여 친구나 친척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이 유용한 정보를 받도록 하십시오. 정말 고마워. 후두염 증상을 완화하는 자연요법 4가지. 후두염에 걸리면 목이 쉬고 따가우면서 마른 기침이 나온다. 보통 성대 감염이나 염증에 의해 발생하는 후두염을 완화하는 자연요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후두염 증상을 완화하는 자연요법은 보조적 치료 수단 중 하나다. 후두염은 목 앞쪽에 있는 후두 또는 성대 감염으로 유발되는 질환이다. 해당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감염됐을 시 나타나는 후두염의 주요 증상은 쉰 목소리이며 부종, 인후염, 마른 기침, 입안 건조 등 증상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후면 상태가 나아지지만 자연요법으로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다. 또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하자. 비후두염 증상을 완화하는 자연요법 4가지. 메이요 클리닉은 후두염을 단기간 지속하는 급성 증상이라고 말하지만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후두염이 장기간 지속할 경우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후두염은 바이러스로 감염되거나 목을 너무 자주 사용할 때 발생한다. 후두염 증상은 자연요법으로 완화할 수 있는데 의사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1. 꿀에 절인 생마늘. 만 1세 이하 아동에게 꿀에 절인 생마늘을 주면 보툴리누스 중독에 걸릴 수도 있으니 조심한다. 꿀에 절인 생마늘은 후두염에 가장 오래 사용된 자연요법이다. 명백한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감염과 염증에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다. 식물의약 아비케나 저널지에 게재된 논문들에 따르면 마늘은 항균, 항염 및 항바이러스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호흡기 감염에 유용하다고 한다. 또 캐나다 가정에 지는 꿀이 만 1세 이상 된 어린이 기침 같은 후두염 증상을 가라앉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2개월 이하 아동은 면역성이 낮아서 꿀을 먹으면 보툴리누스 중독을 유발하는 보툴리누스균 같은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도 있다. 준비 방법. 생마늘 한쪽을 으깨서 유기농 꿀 한 테이블과 썩은 다음 하루에 한두 번씩 먹는다. 2. 소금물로 입안 헹구기. 후두염처럼 목이 아플 때 사용되는 가장 전통적인 치료법이 소금물로 입안 헹구기다. 따가운 목을 달래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영국 보건부는 소금물로 입안 헹구기가 어린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준비 방법. 먼저 소금 1월 2일 티스푼 2g을 물 1컵에 타서 잘 젓는다. 그 물로 2분에서 3분간 입안을 헹구며 삼키지 않는다. 하루에 2회 반복한다. 3. 유칼립투스 수증기 들이쉬기. 후두염 증상을 완화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유칼립투스 수증기 마시기가 있다. 플레이버와 프레그런스 저널지에 따르면 독감이나 감기, 인후염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준비 방법. 유칼립투스 오일을 끓는 물에 10방울 떨어뜨린다. 커다란 그릇에 그 물을 붓고 머리를 숙인 다음 수건을 둘러쓴다. 5분간 수증기를 들이쉰다. 유칼립투스 수증기 들이쉬기는 독감과 감기 증상도 완화한다. 4. 사과식초로 입안 헹구기. 사과식초 역시 근거 자료가 부족하지만 다양한 전통 치료법에 활용된다. 사과식초로 입안을 헹구는 것은 안전하며 항균 성분으로 후두염 증상을 완화한다. 준비 방법. 미온수 한 컵에 유기농 사과식초 1테이블 스푼을 탄다. 사과식초를 탄 물로 2분에서 3분간 입안을 헹구고 뱉는다.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하루에 2회씩 반복한다. 기타 후두염 증상 완화 방법. 위에서 언급한 자연요법 외에도 후두염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법이 몇 가지 있다. 미국 생물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말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하기. 알코올, 담배와 카페인 같은 자극제 피하기. 수분 섭취 늘리기. 맵고 기름진 음식 피하기. 의사 처방 없이 마음대로 항생제를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합병증이 나타났다면 그 즉시 병원을 방문한다. 의사만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인후통을 완화하는 방법. 인후통은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다. 며칠 후에 증상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효과적인 인후통 완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오늘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인후통을 완화하는 건 쉽지 않다. 물론 여러 대안이 있기는 하나 증상이 지속할 수 있고 며칠 동안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인후통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상기도 감염이긴 하지만 말이다. 게다가 인후통은 날씨가 추울 때 매우 흔하다. 동일한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호흡기 감염으로는 감기, 부비동염 및 후두염이 있다. 이들 모두는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인후통이 완화되지는 않는다. 발음이 곤란하거나 목이 쉬거나 인후통이 생기는 다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건조한 환경, 건조한 공기는 점막을 건조하게 한다. 또한 코를 통해 호흡하지 않고 입으로 호흡하면 목이 마르게 된다. 알레르기, 예를 들어 먼지와 진드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인후통을 호소하곤 한다. 음성피로, 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성대가 완전히 소진된다. 자극제, 공중에 있는 어떤 화학물질이 몸으로 들어가 인두를 자극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담배 연기가 포함된다. 위식도 역류질환, 이는 위장에서 식도로 산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며 때로는 목까지 도달하기도 한다. 이 산은 매우 자극적이다. 인후통을 완화하는 방법. 이제 8가지 인후통 완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1. 가글. 가글은 인후통을 완화할 방법이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희석해 가글하는 게 좋은데 이 혼합물은 인두 부종을 완화해 자극을 줄여준다. 이렇게 가글을 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물 한 잔에 소금 반 숟갈을 넣는 것이다. 짠맛을 견딜 수 없다면 꿀을 약간 넣어도 좋다. 이상적으로는 하루에 여러 번 가글을 해야 한다. 2. 꿀. 위에서 제안한 대로 물과 소금에 꿀을 첨가할 수 있다. 아니면 숟가락으로 꿀을 떠서 직접 먹어도 좋다. 단, 염증이 있는 세포와 접촉할 수 있도록 꿀을 천천히 삼키는 게 중요하다. 꿀이 순간적으로 세포에 붙으면 점막 장벽이 생기는데 이 장벽은 탈수를 방지하고 거기에 고착될 수 있는 미생물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만 1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꿀을 먹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꿀 섭취로 인해 아기가 보툴리눔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꿀은 인후통을 완화하는 데 훌륭하다. 그러나 아기에게는 꿀을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3. 딱딱한 사탕 또는 약용 효과가 있는 사탕. 편의점이나 약국은 가면 모두 인후통 완화를 위한 사탕을 판매하고 있다. 그중 어떤 사탕은 유칼립투스와 같은 천연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탕을 먹게 되면 타액 생산이 늘어나 점막을 수화하고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된다. 그러나 이 치료법의 문제는 하루에 많은 양의 사탕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수분 공급. 수분 공급은 점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인후통이 발생했다는 건 체액 손실과 같은 뜻일 수 있으므로 외부적으로 수분을 꼭 보충해 주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물을 많이 마시고 커피와 같은 다른 음료는 피하는 게 좋다. 수프나 차와 같은 뜨거운 음료를 마시기를 추천한다. 국물은 수화에 좋을 뿐만 아니라 미량 영양소도 제공해준다. 또한 여기에는 나트륨 및 칼륨과 같은 미량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5. 열 가하기. 따뜻한 천을 무게 대면 목 주변 온도가 상승하여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또 순환이 잘 되면 항염증 세포가 증가하여 수화도 좋아진다. 6. 더운 물 샤워.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증기가 발생해 인후통을 완화할 수 있다.
따뜻한 증기는 호흡기와 입을 통해 들어갈 때 항염증제의 역할을 한다. 더운 물 샤워가 인후통을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완화해줄 수는 있다. 7. 절대 금연. 담배와 담배 연기는 매우 자극적이다. 그것은 인후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감염을 악화할 수도 있다. 흡연자뿐만 아니라 근처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흡연자가 호흡기 감염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더 나아가 흡연자들은 만성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데 이는 호흡의 역동성을 변화시킨다. 8. 진통제. 인후통은 며칠 후에 저절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중요한 일이나 활동으로 인해 인후통을 빨리 완화해야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약물로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의 첫 번째 옵션은 바로 아세트아미노펜이다. 이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무해한 진통제여서 어린아이들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이부프로펜인데 이 약은 진통제인 동시에 항염증제이다. 또한 이두 약물 모두 해열 효과가 있다.